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절로 손꼽히는 설.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은 벌써부터 손님 맞이로 분주한데요. 이에 유희로 부총리는 설 명절 경기와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공주 산성시장을 찾았습니다. 유 부총리는 가장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과일, 떡, 생선 등 설 성수품의 물가와 경기를 꼼꼼히 확인했는데요. 양사가 어떠세요? 그래. 나름대로 자신 있는데요. 아이고 다행이네. 예전만 못하고 좀 안 좋습니다. 이날 유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. 많이 파세요. 뭐 대박 나세요. 그런 얘기. 많이 파세요. 많이 파세요. 예. 현장 점검을 마친 유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설을 맞아 성수품 물가와 수급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히며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에게 서민 경제와 풍성한 명절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 수요와 그 공급이 바로 마주치는 데가 시장, 전통시장인데 많은 정말 활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민족 고유의 명절 설. 서민 경제와 내수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